자, 한재우 74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Get dressed. Get dressed. Get dressed. 오케이. 그래서 이 get이 하다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야? 두가 들어있는 모습이죠. does가 들어가면 get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야? Because. Because. Okay, because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동문장 할 땐. Because. 자, because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you are tired.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Tired. 몰라요. 피곤하니죠. You are tired.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피곤하다. 저 누가 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 비동사 그 다음 하다시 두 더즈 디드 그 다음 양념시 will can should 중에서 you are tired 뭐예요? 비동사죠. 자, you are tired는 네가 피곤하다야.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because를 쓰게 되면 무슨 because you are tired는 무슨 뜻이 될까? 네가 피곤한 때문에. 그래, 다짜 떼버립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줘버립니다. 네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바꿔줍니다. because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누가 다 앞에 옵니다. 누가 다 앞에 와서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꿔 끼웁니다. Today. Today.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렇죠. 언제가 영어로 뭐였더라? 언제? When. To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messy. messy. messy 뜻 알잖아. 그치? 그럼 무슨 시예요? 메시 뜻이 뭐였어? 엉망인, 더러운. 어떤 방? 엉망인 방, 더러운 방.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죠? Sunday. Sunday. 자, 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이제 슬슬 다 알아둬야 돼요. That's 잠깐만요.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Scientists say that cows are making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n. You are kidding me. No, it is not a joke.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n,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How interesting. 하고 물음표 하시고요. Yes, scientists say that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That's a lot. What surprising news. Perfect. Okay, 잘했습니다. 다음은 뭐죠? 아, 내가 할게. 67 단원에. Okay, 수고했어요. 와우, 멋지다. 말하기도 퍼펙트, 쓰기도 퍼펙트. 훌륭합니다. 오케이. 너 저 누나처럼 이렇게 잘 해야 돼. 알겠습니까? 깔끔하게 딱 하고 가잖아. 오케이.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그렇죠.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오케이. 자, breakfast가 무슨 뜻일까요? 아침 식사. 그렇죠. 그럼 무슨 식신가요? 아침에 먹는 식사에 붙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씨 이런 건 이름 씨는 무엇 누구 이 질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입니다. 무엇을 먹니? 브렉퍼스트를 먹는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have의 뜻은 원래 가지다죠. 근데 가지다란 말 뒤에 아침 식사 왔으니까 아침 식사를 가진다란 말을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얘가 먹다라 뜻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근데 내가 아침 먹는다는 I have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가 아침 먹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거를 틀렸던데 유튜브에서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모르고 있더군요. 자, 유튜브에서 네가 틀 네가 뭐 네 맘대로 막 다 맞다고 채점했는 거에 있어. 똑띠 보시오. 선생님이 유튜브 똑바로 보는지 안 보는지 다 알아요. 계속해서 dressed. 그렇죠. dressed. dressed 뜻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오케이, 뜻이 뭐였어요? 옷을 차려 입은이죠. 네. 어떤 사람? 사람.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I am dressed. 어떤 시 앞에 뭐? 그러면 다 됐죠. I am dressed의 뜻은 나는 옷을 차려 입는 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Her face. Her face. Okay. She 하고 her의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She는 그녀. 그렇지. 그녀는 그녀가 라는 뜻이죠.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er의 뜻은 그녀 뭐 그녀는이야. her face의 뜻이 뭐였어? 그래, 그럼 her의 뜻은 뭐? face 뜻은 뭐야? 얼굴. 그럼 her의 뜻은? 그래서 her는 누구의, 누가가 아니고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런 걸 보고 소유라고 합니다. 소유.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밝혀주고 싶으니까 she face 하면 안 되고요. 그녀의 얼굴, 그녀는 얼굴이 아니고 그녀의 얼굴 해야 되니까 she face가 아니고 her face 해야 되고요. early. early. early는 뜻 알잖아, 그치? 그건 무슨 시야? 아 참, 무슨 시가 아니고 미안 오케이, 좋아요. 어떤 시도 낼 수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발음이 그렇던가요? hour. 뭐라고요? hour. hour. 그러면 hour는 뭐랑 관계가 있는 단어 같아요? 얘 뜻이 뭐예요? 우리들 의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그랬더니 우리들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누가라는 질문으로 our를 쓸 수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our를 쓸 수 없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our를 쓰고 싶으면 our 말고 뭘 써야 돼? 이런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이거 뭐더라?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몰라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뭐예요 이거? we 뜻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이 we는 she 같은 애야? her 같은 애야? she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그녀는 그녀가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our는 누구랑 비슷한 거야? her. her의 뜻이 뭐예요? 그녀의. her face 할 때 봤죠? 네. her의 뜻이 그녀의니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소유. 소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get up. get up. 스펠링 틀렸어요. 네 시험 친 거에서. 네.
일단 고쳐주시고요. Wash. Wash.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그러면 나는 씻습니다. I wash. 그렇죠. 너는 씻습니다. You wash. 그렇죠. 그들이 씻습니다. They wash. 우리가 씻습니다. We wash. 그렇죠. 이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씻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가 씻습니다. He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건 S고 어떤 건 ES인데 재우가 보내준 거에 ES 해야 되는데 S만 써놨는데 그걸 맞다라고 채점해 놓은 것도 있었어. 됐습니까? 지금 does가 들어가게 되죠. 그녀가 씻습니다. She washes. 그것이 씻습니다. It washes. He, she, it 뒤에 하다 씨는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지금?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뭐가 있는데? 중에서 he washes, she washes, it washes는 뭐야? 그 중에서도 더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get만 하면 안 되는데 get 뒤에 무슨 시? 오케이. 어떤 상 get이 하다시인데 그러면 하다시인 get 뒤에 또 하다시를 get go 이러나? get go, get in 뭐 이러나? get 뒤에 어떤 시 됐습니까?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뜻이야. 자, 봤는데 get dressed의 뜻이 뭐였더라? get dressed 뭐였어요? 옷을 차려 입다였죠. 근데 dressed만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옷을 차려 입은이니까 무슨 시 무슨 시야? 옷을 차려 입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잖아. 어떤 사람 차려 입은 사람.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가 되던데? 그러면 get happy는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럼 get happy의 뜻은 뭘까요? get dressed의 뜻이 뭐였어? dressed만 하면 옷을 차려 입은인데 get dressed의 뜻이 뭐였어요? 옷을 차려 입다잖아. 그러면 get happy는 행복해진다. 행복한 이게 이게 누구하고 비슷한 일을 하냐? 어떤 시 앞에 뭐 오면 비동사 오면 어떻다 대주어. 근데 비동사 대신에 뭐가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get이 와도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까? get은 무슨 시야? 하다시입니다. 어? 하다시 뒤에 어떤 시? 비동사. 비동사 am, is, are도 하다시고요. get도 하다시야. 지금 get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겟은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모습이 바뀌기도 하죠, 그쵸? 이건 더즈가 들어있는 거고, 이건 뭐가 들어있겠어,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옷을 차려 입는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겠지. 그치? 너는 옷을 차려 입는다. 그러면 너는 옷을 차려 입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이게 지금 누가 네가 뭐한다 옷을 차려 입는다 그러면 그치.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you get dressed는 뭐야?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하다시
양념 씨, 세 가지 방법 중에 you get dressed도 분명히 누가? 네가 뭐 한다? 옷을 차려입는다니까 누가 다 맞죠?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be동사면 am이나 is나 are가 있었는데 안만 봐도 am, is, are. 게다가 you랑 같이 쓰는 be동사는 뭐야? 없잖아. are.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다 가르쳐줬어. 네가 옷을 차려입는다. 넌 옷을 차려입니? 이게 무슨 시야? 이게 지금 you get dressed가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am, is, are 하다시 do, does, did 양념시 will, can, should 중에 하다시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다며? 네. 어?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네. get 안에 get 들어있어? get이 하다시라며 그럼 뭐 들어있겠어? 호호 하다시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 하다 하다 그래 아니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you get dressed가 네가 옷 차려입는다면 지금 이거 하다시 get 속에 뭐 들어있어? 그래 그러면 너는 옷 차려입는다? you get dressed 너 옷 차려입니?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며 그러면 여기 두가 묻는 말 만들고 싶다며 아이고 참네 넌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누가? 네가 뭐한다? 좋아 You lik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럼 그 중에서 뭐야?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며 그러면 you are like 할 필요 있어?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뻔한 거 아니야? 여기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에는 아무 물음표 붙인다며 그러면 네가 옷 차려입는다 네가 옷 차려입는다 너는 옷 차려입는다 이 묻는 말을 왜 자꾸 합니까? 너는 옷 차려입는다 넌 옷 차려입니? 도대체 얘는 왜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져야 돼? 어,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넌 좋아하니? 얘 없어졌어?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일로 왔을 뿐이지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 어?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는 옷 차려입는다. 너는 옷 차려입니?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그녀는 옷을 차려입는다. 뭔 she get dressed야? 얘가 하다시라며. 그녀가 옷 차려입는다며. 그럼 그녀가 옷 차려입는다. 그럼 그녀가 옷 차려입니? 그녀가 좋아한다. 어,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야?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그럼 그녀가 옷 차려입는다. She gets dressed. 그녀가 옷 차려입니? 이거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재우가 이거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잘 했고요. 단어도 쓰기 실력 많이 늘었고요. 틀린 거 고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 고치면 되죠.